지역 체육계의 수건이었던 체육중학교가 충북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우수선수의 유출을 막고 생활체육으로는 발굴할 수 없는 소외 종목의 선수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슬땀 흘리는 고등학교 선수들 사이 눈에 띄는 앳된 얼굴의 어린 선수들. 체격은 작아도 기한 만큼은 형과 누나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힘차게 팔을 뻗고 팔도 휘두릅니다. 전국에서는 12번째로 새롭게 문을 연 충북체육중학교의 새내기 학생들입니다. 신입생 23명은 충북체육중학교 학칙을 순수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학교 생활에 충실할 것을 굳게 선언합니다. 충북체육중의 첫 신입생은 수영과 태권도, 근대 3종 등 7개 종목에 24명. 오전에는 정규 수업을 받고 오후 2시 이후부터 훈련을 하게 됩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 부모님을 따라 운동을 시작한 쌍둥이 자매부터. 체육 고등학교 언니들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실력 더 많이 늘 것 같아서. 설인이와 함께 운동하면 재밌기도 하고 서로 의지되는 것 같아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충북으로 이사까지 왔다는 학생까지. 저마다 사연도 진학 이유도 다양합니다.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서 체력도 계속 안 딸리고 근육도 붙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천 문백면에 자리를 잡기까지 교육부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생활체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선수 육성과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염원으로 끝내 문을 열었습니다. 조기에 학생들을 좀 이렇게 선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운동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충북 체육중학교에서 한 해 모집 인원은 대략 25명 정도. 당장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학생 수가 늘수록 고등학교와 함께 쓰고 있는 시설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